신 마이크 주인공 정인서 씨 모셨습니다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네. 가방부터 소개해주세요. 그 이거는 만원에 샀어요. 어디서 샀어요? 이거 롯데 백화점에 그 이벤트몰에서 만원에는 진짜 싸지 않아요. 와, 맞아요. 그 정말 이벤트다. 제일 계속 메고 다니세요. 근데 몇 개월 전 메고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어머, 생템이다. 이런 게 참 예쁘네요.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첫 번째 주머니는 오늘 거기 쓰레기 넣었거든요. 되게 마구잡이로 들고 다니시네. 이거는 이제 제 뷰티템. 오, 생각보다 되게 많다. 이브랜드는 들고 다니는 게 다르긴 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제 필기구예요. 필기구 왜 들고 다녀요? 아니, 제가 또 이제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알바할 때 제가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. 진짜 지성인이다. 지성인. 네, 이게 이렇게 있고 지우개도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서 샀고 이건 제가 눈이 나빠서 렌즈를 끼는데 이게 눈이 껍껍하잖아요. 네, 껍껍하다. 네, 껍껍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. 이게 아니, 없으면 아니 입술 좀 제대로 숙여주세요. 어디까지?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엄마가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사왔는데 네. 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쿨톤인 것 같은데 어? 뭔가 아니 그러니까 쿨톤이 그게 피부가 까만 게 쿨톤이 아니라 까만 게 웜톤이 아니라고? 왜 그럼 뭐가 그러니까, 쿨톤인데? 그러니까 그 얼굴에 회색 빛이만 이러면 쿨톤이고 그러고 얼굴에 약간 노란 빛이만 노란 빛이 많이 도는데? 아니다 아닌가? 나,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까만 얼굴에 빛이 안 나는데? 아 근데 지금 조명이 좀 노랗긴 하다. 아 그런가? 약간 회색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회색 빛입니다. 회색 빛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취향이 아니었는데 계속 써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부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고 진짜 이건, 생얼 같아요. 아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보습용인데 별로 안 씁니다. 귀찮아서 니베야. 이거는 이제 엄마 친구가 선물로 디올 줘가지고 쓰는데 엄마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만 발라라 이러거든요. 왜? 가오용. 아 가오용. 가오용. 근데 그냥 이거 찹찹하니 잘 바릅니다. 아 좋아요. 근데 티가 거의 안 난다. 민서랑 잘 어울리는 핑크빛이잖아. 되게 기계적이네. 이거는 그 쓰레기. 아 깜짝아 나 쓰레기는 안 보여줘. 와 순간 딴 건 줄 알았어. 이어폰 이거 제 휴대폰 이어폰인데 제 이제 가방 메인 부분은 지갑이 있고 오 지갑을 강지갑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그리고 마스크가 있고 두꺼비인가요? 두꺼비? 아니요 두꺼비 그 수능 특강이 있고 스노우 영어. 빌리지 뭡니까 이거? 종일권? 아 이거는 제가 2월달에 스키장을 갔습니다. 오. 그때 이게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서. 어? 퍼스나클로 지나가댔어? 네. 이게 뭐래? 이거 여름 쿨로 그러니까 10번 하면 한 8번은 여름 쿨로 진짜? 네. 얼마 들었어? 이거 공짜입니다. 어? 왜? 그러니까 공짜로 배송해준다 우편으로. 어 진짜? 어플 깔면 우와 나도 할게. 그리고 이거는 그 보근이가 우리 오빠입니다. 보근이야 우리 오빠가 보라고 줬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. 수험표는 왜 들고 다니지? 이거는 제가 신분증을 까먹고 안 들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인증경. 그럼 뭐 가려야 되는 거야? 가려고 되게 개방적인 여성이네. 그냥 뭐 알아서 모자이크 해주겠죠. 안 할 건데? 네? 네. 그러고 많은 실력을 받아야 상당히 많군요. 이거는 그, 다 그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건 약간 친구들 우와, 초상권이 있으니까 나 이거는 모자이크 해줄게. 오, 할 수 있는 거였어? 근데 이거 약간 내가 그 얘 인스타를 봤는데 엄청 정색하는 컨셉으로 많이 찍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별로 안 이쁘더라. 나는 너무 병맛 컨셉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진짜 내 대학 친구들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름 전하인 나이 26살 부산에서 이거 정색하는 컨셉을 꽂혀가지고 많이 했습니다. 난 웃는 게 이뻐가지고 어? 근데 아이니 선홍빛 잇몸이 진짜 예쁘긴 하다. 맞아. 나 그거 보고 진짜 또 안 반했어. 아 진짜.
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대구 갔을 때 승차권 이거 기념으로 찍었어요. 아, 되게 당겼습니다. 감성적인 여자고. 아니 저 제가 좀 감성 탑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저 제가 알바를 하는데 이거 알바하는 학생을 그거 예습해야 되니까 이거를 또 제가 샀습니다. 와 학과 공부는 안 하죠? 네네네. 그리고 그냥 이거는 부표.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오랜만에. 그리고 아 이게 플래너. 어머. 오 플래너 쓰는 여자. 뭐만 하면 뭐 하는 여자라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플래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씁니다. 여자라는 걸 상기시켜줘야. 그리고 디자인은 이쁘다. 디자인은 예쁘네.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아 이건 색 학습지 가방 같은 거 좀 보여. 아 이거는 그 고래서 어묵 어묵 냉동 가방입니다. 왜 들고 왔어요 이거? 아 이거는 제가 또 친구들한테 제가 빵을 구워주려고. 근데 왜 시비 걸어요? 빵을 왜 들고 왔어요? 빵을 친히 구워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멋지다. 새벽 5시 아니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굽고 이제 그 빵이 약간 상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쪽팔림을 부렸어. 맛있는 빵 맛있습니다. 이게 이 마들렌이 이 정도가 진짜 위험해. 별거 없습니다. 아니에요 친구를 생각하는 주제. 자 다음 주자는 김희윤의 What's in my bag. 안녕하세요. 네. 일단은 짠. 뭐야? 파운데이션? 오늘 샀어요. 오. 이거랑 어디 건데? 메이블린인데 뽀송뽀송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얼마야? 14,400원? 싸다.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썼지만 얘도 오늘 새로 샀고 롬앤 롬앤 체리밤. 그 다음에 얘는 얘 뭐게요? 강아유리. 역시 지식이는 다르네. 그 다음에 안경. 한번 껴봐. 껴봐라. 안 되는데 나 지성인데. 이야 이게 100% 못생겼네. 와. 아. 네. 다시는 안 끼도록 하고, 그 다음에 헤어롤. 그 다음에는 왕롤. 까만 마스크인데 화장하고 나와서 여기에 묻을까봐 안 썼어요. 그 다음에는 헤어밴드. 혹시나 머리 말이 감긴 하거든요. 매일마다 감긴 하는데 혹시나 거짓말 쓸까? 거짓말 안 하고 저번에 일주일 동안 감았다. 그거는 어떻게 알죠? 어떻게 카톡에서 말 언제 말? 아 그랬구나. 그냥 탈색을 해서 어쩔 수 없었어. 거짓말 씨. 그다음에 내가 탈색했다고 일주일 동안 감지 않았다고. 아 충전기. 내 거랑 갈 수 있는 구테타마. 아주 좀 썩었긴 했어요.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. 어제 산 건데 궁금해서 뭐야? 한 입씩만 먹고 얘는 말차 스푼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뉴욕 어쩌고저쩌고 쿠키인데 하지만 한맛 이런 것도 아니다 한맛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쿠키보다는 우리 민서의 마들렌이 한맛 더 맛있어요. 우리 민서가 짱. 이 만드신 분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. 아니 한맛 아니 많이. 그 다음에는 이거 뭐예요? 노트북. 아니요. 아이패드. 그냥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펜슬만 있어요. 약간 너의 과소비를 보여줄 수 있는. 와, 근데 약간 과소비지만 현타오는. 체조하는 거 있었으면 진짜 꿀잼이었을 것 같아. 뭐라고? 체조하는 거. 아. 자, 여기서 본인만. 아, 체조하는 거. 아이가리. 아이가리. 그러면. 핫한 체조법은 나중에. 오케이. 그럼 노란 딱지 붙기 때문에. 오케이. 나 우리 아인이 좋아해가지고.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위협을 위한 칼. 진짜? 아 아니 그냥 들어있던데. 그 다음에 얘는 아 정말 약간 뭔가 좋은 브랜드에서 산 그거 같았거든. 아니 모아두려고 모아둔 건 아닌데 한때 다이어리를 꾸몄었단 말이야. 그래서 붙이려고 했지. 가오용으로?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. 보자. 근데 봐봐 이 비닐 봐.
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? 뭔데 이거? RC 미스티. 그게 뭐야? 무슨 옷? 아 무슨 옷이 아니라 옷 브랜드. 아. 근데 나 여기서 술집 영화를 본 것 같은데. 네? 보자. 코키퍼. 보자. 날 두렵게 하지 마. 이거. 아. 여기 꼭 가세요. 아 코키퍼 왜? 어 이거. 좋습니다. 본인. 어 알아? 네. 광안리에 있는 거다. 네 매니저가? 네 하진욱 씨야. 아, 네네. 아, 알겠어요.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. 사실 후회하고 있는 소비들이고요. 미윤이의 가오를. 그다음에 혹시 서빈아 보고 있어? 서빈아. 서빈아. 언제 선물 받았어? 이거 수능 고3 끝나고? 생일이었나? 나 이거 왠지 본 거 같은데 아닌가? 왠지 네가 골라줬댔어. 어 맞지? 어. 왠지 내가 골라준 거 같더라. 서빈아 연락해줘. 나 너 좋아해. 나 너 아직도 좋아해. 너가 먼저 해. 넌 나의 연예인이야. 알겠어. 먼저 해. 알겠어. 어. 파우치인데 일단은 브러쉬 두 개 있는 거. 이 메이크업 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. 이 메이크업. 자연스럽지만 약간 여배우 같고 그런데 그렇게 여배우 같다고? 어,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면서도 그냥 대충 예뻐지는 거 하려면 그 다음에 브러쉬를 들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산 거 색깔 보여주세요. 색깔은 잘 산 약간 적색 진한 레드? 체리 약간 어. 흐른다 아님 이거 원래 묻어 있잖아. 얼굴 어졌다. 묻어 있는 거 다음에 누군가가 사준 CC도 뷰러 누군데? 누가 사줬냐고? 어 유빈이가 니랑 나랑 아 사준... 미안 아주 친구를 전혀 챙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고 다음에 미샤 섀도우 두 개 엄청 고동이랑 약간 샤이니한 핑크 색깔 그 다음에 눈썹 아 눈썹 눈썹이 얘인데 지금 눈썹이 아주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. 맞죠. 주황빛 그렇고 얘는 그냥 약간 살 색깔 진저 파우더 아 유명한 거잖아. 네네 바비 브라운 어 아닌데요. 미안. 네 다음에 스킨 푸드 쉐딩 어 쉐딩한 이렇게 저 깎을 게 없긴 하지만 우리 감자한테 그런... 쉐딩은 필수지. 아니요 전 깎을 게 없지만 뭐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블러셔 는 약간 여린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거 약간 언니 감성인데? 너네 어 언니? 맞아 우리 언니 여기서 또 하나 샀음. 그 다음에 빨간 립이지만 다르다고요. 한번 달라봐. 아마 다를걸요? 어떻게 다른지. 똑같은 거예요. 아니요. 아 다르다. 어 약간 좀 더 핑크. 더, 어 핑크 밝고 핑크한 약간 그런 빨간 얘 좀 약간 딥한 느낌. 난 위에 게 좋아. 난 둘 다 좋아해. 그다음에 얘는 얇은 마스카라. 그다음에 얘는. 그나마 좀 비싸 메이크업 forever 이게 뭔데? 팁이에요. 아 이거 입에 바르는 거. 아. 얘는 좀 무드한 색깔. 어 이게 예쁘다. 예쁘다. 여튼 이렇게까지 있어. 예쁘다. 네. 끝이야? 자 바이바이. 안녕. 에이 안 반가워요. 저는 저번에 가방 소개를 했으니까 새롭게 들고 온 것만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. 이거밖에 없어. 그게 먼저. 뭐예요? 이거는 제가 하드렌즈로 바꾼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게 수명이 한 2년 되거든요? 네. 근데 진짜 너무 불편해서 다음에 절대 안 살 거예요.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수명을 눈에는 좋은데 눈에 뭐 들어가면은 진짜 눈물 줄줄 나면서 눈을 뜰 수가 없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절대 안 살 거예요. 다음에 이거는 향수인데. 네. 베르사체 뭐지? 크리스탈 브라이트 아니면 브라이트 크리스탈. 어쩜 세 단어 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 생일 선물
생일 선물로 아, 받은 건데. 아 그렇다면 어울려요. 큰 거 있고, 네. 이거는 뭐지? 작은 걸로 온 거.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? 네. 그냥 뚜껑조. 내가 써본 향수 중에선 제일 좋았어. 초 같다. 좋다. 어때? 좋아. 내 남자가 이거 뿌려줬으면 좋겠다, 아니나. 남자가? 어. 생기면 네 거죠, 알겠지? 잘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향수 하나 추천하자면은 불가리에 그 보라색이 유명하잖아. 그 똥튀는 거 하나? 이렇게 된 거? 이거 노란색 신상이 나왔는데 네. 일랑일랑 향이거든요. 근데 네. 진짜 좋습니다. 사주세요. 다음에 제가 사려고요, 제 거. 아 깜짝아 진짜 사준다 한줄 제꺼 아니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 이벤트? 맞아 사고 샘플 주든지 할게 와 진짜 여러분 악플 꼭 쓰세요 분명이니깐요 반지 저는 소지품이 아 가방에 뭐 든 게 별로 없는 관계로 반지 이번에 샀는데 판도라 건데 네. 그 해외 배송이라서 한 3만원? 아 네 이쁘지요? 한국에서 사면 얼마인데요? 한국에서 사면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비싸다 판도라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다 뜹니다 하트는 뭘 의미하는 거죠? 하트 자물쇠 너를 나의 마음에 가둬버리겠다 아 진짜 와, 얼마나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쩐다 자 안녕 꼭 누군가를 가둬버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길 바랄게